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광주의 자동차 산업은 지역 제조업 매출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지만 내연기관차 중심이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 있는 미래차 산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광주시가 지난 3월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에 이어 최근에는 미래차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단지에도 선정되면서 지역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의 미래 산업 청사진,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그리고 김성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이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서요. 구영슬 기자의 리포트 보도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공모사업에서 광주시가 미래차 소부장 분야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에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우선 지원하고 정부 연구개발 예산도 우선 배정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3대 국가전략산업의 생산과 혁신의 거점이 될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지정합니다. 기존 빅그린 국가산단과 진국산단, 지난 3월에 지정된 미래차 국가산단을 연계해 7,2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미래차 삼각벨트 구축이 가능해졌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2028년까지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에 예산 6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100만 평 규모 미래차 국가산단에는 민간 기업들이 약 1조 9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어서 추진 동력을 더할 전망입니다. 미래차 삼각벨트는 말 그대로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가 더해지면서 성장 엔진을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는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네, 방금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이 소부장 특화단지라고 하는 게 광주광역시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미래차 삼각벨트에도 굉장히 큰 방점을 찍게 될 것 같은데요. 부시장님, 이 특화단지 선정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광주시가 1년에 72만 대 정도의 완성차를 생산하는 현재 대한민국 2위의 자동차 도시입니다. 국가가 이번에 소부장으로서 자동차 도시 광주를 지정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내연기관 시대의 2위 도시였다면 미래차에서는 1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국가도 인정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14년 만에 저희가 국가산단 100만 평을 이제 확보해서 이 하드웨어를 가지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잘 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국가가 소부장 단지라고 하는 특화산업을 지원해주면서 100만 평 단지와 진곡산단 그리고 빅그린 산단을 이어서 삼각벨트를 알차게 잘 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원장님, 그 지금 뭐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좀 더 추가를 좀 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사실 이번 두 번 국책 사업을 저희 광주가 가져옴으로 인해서 광주 미래차 산업의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동차 산업은 방금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광주 제조업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광주의 핵심 산업입니다. 그래서 광주가 미래차 산업을 선점하게 되면은 광주 전체 산업의 미래가 밝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장님, 한 가지만 그러면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것을 내용을 보니까 광주 말고 대구도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 네. 뭐 미래차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로 광주, 대구 이렇게 두 도시가 선정이 됐는데요. 광주와 대구 좀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일단은 이제 미래차 분야를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은 크게 두 가지 트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율차 트렌드고 하나는 전기차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자율차 부분의 부품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고요. 이 대구 같은 경우는 미래차 분야 중에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의 모터 분야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광주와 대구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특화를 해준 게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다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기아 자동차 또 GGM 광주 글로벌모터스 등 완성차 공장이 지금 두 곳이 있습니다. 이번 특화단지 조성 사업으로 기존의 자동차 산업 구조의 어떤 변화가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일까요? 예.
두 개의 완성차 공장이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보면 568개의 소재 부품과 관련한 내연기관의 부품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연구원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자동차 관련한 기관들도 있고요. 다만 이제 항상 저희의 고민은 이 내연기관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미래차로 또 전기차로 수소차로 잘 전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었고 내연기관 시절에도 광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되는 부품 뭐 엔진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곳은 다른 지역에서 많이들 이제 조립을 해오고 저희는 그 외의 공간들을 많이 좀 했기 때문에 이번에 미래차로 전환될 때는 핵심 부품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광주가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특히 소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원래 이제 소부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게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일본과의 여러 이제 산업적인 갈등을 빚으면서 국산화로 독립하자라고 하는 걸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부장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국산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청할 때도 센서 부품의 라이다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국산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목표치를 제시했고요. 레이더는 65에서 80%까지 그리고 카메라는 37에서 70%까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제어 부품들도 한 70%까지는 높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소부장을 통해서 국산화가 이루어진다면 광주를 기반해서 그러면 전국적으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도 훨씬 커질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는 이 광주의 미래차 산업의 기초 작업의 일부다 이렇게 뭐 평가들이 있는데 광주의 미래차 산업이 그렇다면 이제 국내외에서 뭐 좀 전에 국산화를 지원하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 국내를 넘어서 경쟁력을 갖춘다 그러면 이번 그 특화단지 선정을 계기로 좀 어떤 것들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래차는 자율차와 전기차 두 가지 트렌드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저희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받은 것은 자율차 부품 분야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야도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해야지 미래차 분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자율차 부품 문제는 이번에 정부에서 받은 특화단지 사업을 잘 활용하면 저희들이 선점할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자율차 분야의 핵심은 통신과 제어와 이 소프트웨어 분야인데 사실 이 분야에 우리가 조금 경쟁력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우리가 또 인공지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 역내 기업들의 역량을 먼저 강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역량이 안 되는 부분들은 외부에 있는 기업들, 국내 유력 기업들을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노력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분야는 사실 전기차 분야의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전기차의 심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경쟁력 차원에서 본다면은 완성차와 배터리 공장이 함께 붙어 있는 게 가장 최적의 아이디어란 조건인데 사실 우리가 앞으로 전기차 미래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배터리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국가 미래차 산단을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 조성할 때 광주 지금 도심에 있는 기아차 공장을 이전하면서 함께 같이 배터리 공장도 유치하는 그런 전략을 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이번 산업단지 지정을 계기로 이제 좀 다양한 생태계 변화가 좀 스펙타클하게 일어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들 앞으로 이렇게 좀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은 이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이 자동차 생태계 자체가 미래차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이 파격적으로 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람이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떤 점들부터 좀 바뀌어나가야 되겠습니까? 실은 이제 광주가 오래 전부터 이 고민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그린카 진흥원이라고 하는 그 광주시의 출자 출연 기관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도 한 100여 개의 기업이 우리가 미래차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면서 여러 사업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 국비 사업을 통해서 EV차 전환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 소부장 지원이 앞서 설명했었습니다만 6천억 정도 가까운 사업이 5년간에 걸쳐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자면
R&D 사업으로 2,300억 정도가 지원이 될 거고요. 기반 구축 사업으로 1,500억 정도의 지원, 그리고 기업 지원으로 할 수 있는 게 1,300억, 그리고 인력 양성이 420억 정도의 예산 지원이 됩니다. 다만 민간의 사업이 영속적으로 유지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금을 드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 있는 기업들이 잘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광주시는 관련한 것에 기반을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앞서 이제 세계 삼각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곡상단을 중심으로 이 부품들을 중심에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빅그린 산단을 중심으로 인증센터를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새로 만들어지는 100만 평 산단이 이루어지면 실증단지를 잘 구성하는 것, 그래서 부품과 인증과 실증이 광주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끔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지금 저희의 목표이고, 원장님께서 앞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뭐 만약 기아차가 이전하거나 하게 된다면 지금의 100만 평 산단보다는 조금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는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고민할 것이고요. 올해 GGM이 이제 가을 정도부터 되면 전기차 라인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캐스퍼부터 그 내연차와 전기차를 같이 병행 생산하는 그런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 지금 구체적인 좀 파격적인 좀 시급한 뭐 이제 이런 것들 어떤 것들부터 좀 해소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저희 광주 지역의 부품 업체들이 미래차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되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직 80%가 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만큼 시급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부시장님께서도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협력업체들을 신속하게 미래차 생태계로 전환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완성차 업체들과 협력업체들이 전기차로 생산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돼야 된다. 그 소통이 잘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시에서 협력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가속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수요기업과 부품협력기업 간의 원활한 그 협력체를 좀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보다 더 중요한 그런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원장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완성차 공장뿐만 아니라 이제 뭐 배터리라고 하든지 예. 또 부품들 또 협력업체들과의 연관 또 준비가 잘 돼 있지 않다고 하니까 또 실제로 어떤 니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산업계 일선에서 서로 확인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시민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부장 특화 단지를 유치를 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부시장님 어느 정도로 경제적인 효과를 추산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국가로부터는 한 6천억 가까운 예산이 직접 지원이 될 걸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100만 평 산단을 만드는 과정도 훨씬 더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다. 원래 산단을 만들 때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번에는 한 5년 이내로 줄여보는 것, 이게 목표이고 국토부도 TF를 같이 지자체랑 구성해서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의 지원사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앵커 기업이 내려오거나 새로운 산업군들이 형성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할 때 벌써 70개사 정도의 기업이 1조 9천억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LG 이노텍 같은 대기업이나 한국 알프스 같은 기업들도 이제 동참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요. 그런 기업의 직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공장이 만들어지고 또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R&D 센터나 실증 단지가 만들어진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명실공히 광주가 미래차의 제1의 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면 더욱 더 많은 민간 기업이 광주로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원장님, 뭐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시민분들이 체감할 만한 뭐 그런 수치랄지 아니면 예시 뭐 좀 보여 주실까요? 일단 수치로 이야기하면 좀 얼른 안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억을 투자할 때, 10억을 생산할 때 거기서 고용 유발 개수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조업 평균이 한 4.7 정도 됩니다. 근데 제조업 내에서도 다 다릅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2.5, 그다음에 정밀기기 분야는 5 이런 정도 개수가 나오는데요. 이걸 제가 직접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정보통신 회사가 4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되면은 직원은 100명이 고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분야인데 센서 관련 기업이 이 400억 매출을 하게 되면 200명의 고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우리 부시장님 말씀하신 투자와 매출의 관계를 전부 다 종합해보면 한 16,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나온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 지역의 앞으로 미래 고용에 굉장히 큰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더구나 또 이 자율주행 분야는 미래 핵심 테크 분야입니다. 그래서 질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는 담비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예. 뭐 일자리 16,000개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게다가 생기는 일자리의 그 질 자체가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좀 희망 섞인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를 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아까 그 리포트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자 광주 전남이 공동으로 신청에 나섰던 반도체 특화 단지는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자료들을 좀 보니까요. 뭐 소부장 광주가 이번에 된 소부장 이런 것들은 뭐 민간 투자 규모가 뭐 1조 9천억 원 뭐 이 정도 규모로 추산이 되고 그렇다고 하지만 이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뭐 이번 용인 평택 또 구미에서 선정된 반도체 특화 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560조 원 여기는 이제 뭐 수도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미 같은 경우에는 뭐 4조 7천억 원 아무래도 이제 훨씬 좀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까 비교했을 때 좀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그 아쉬움도 좀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와 좀 고려해서 같이 이야기를 예. 해주신다면요. 광주와 전남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최종 결과에 이르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광주의 9개 산업을 분류하면서 두 개 도전 과제라고 제시를 한 것이 반도체와 말씀하셨던 배터리입니다. 우리가 이번의 상황을 실패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이고요. 우리의 도전은 계속된다. 우리의 도전 과제는 끊임없이 한다라고 하면 좋은 경험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특허단지는 광주 전남이 공동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번 유일의 초강력 사업이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지역 공약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저희가 주장했던 것들이 반영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선정 과정에서 이미 이제 수도권에 선점돼 있는 곳은 다시 재지정이 됐습니다만 저희와 경합을 벌렸던 그리고 저희가 이제 관련한 분야 중에 반도체 중에서 저희는 패키징 분야라고 하는 분야를 요청했었는데 그 분야는 하나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민해 본다면 다음 기회가 저희에게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다면 그리고 차근차근 잘 준비한다면 자동차 산업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도 자동차 산업에 대한 고민이 나오면 당연히 광주가 선정되는 것처럼 저희가 잘 준비한다면 다음번에는 이제는 광주가 준비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선택을 해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뭐 아쉬움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이번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또 역량을 보여준 것들, 지역의 역량을 보여준 것들이 향후에 있을 또 어떤 산업의 변화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요. 지금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반도체 특화단지는 지금 전국에서 15개 지역이 유치전에 나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모여있는 수도권에서 용인과 평택에 지정된 것은 뭐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일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외에도 경북 구미가 또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선정이 됐는데요. 이것들은 좀 어떤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반도체는 사업의 특성상 모든 산업에 쓰이는 쌀이라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미래 지역 발전을 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광주 전남이 공동으로 이제 신청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정부가 이번 이 특화단지를 지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들은 현재 국가 경쟁력을 바로 갖출 수 있고 신속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부터 이 고려해서 지정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수도권 용인 평택 현재 다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소부장 단지 같은 경우도 용인 같은 경우는 장비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집재가 돼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구미 같은 경우는 현재 SK 계열의 여기가 지금 아마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한 대규모 공장을 투자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60개 업체가 집재가 돼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반도체 소재의 경쟁력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좀 전에 부시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좀 추가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가로 또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이번 안 돼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앞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미래 자동차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센서라든가 제어 등의 모든 것들이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에너지 하지 않습니까? 에너지 태양광도 하면 거기에 전부 다 반도체 칩이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광주가 야심차게 지금 미래를 위해 설계하고 있는 인공지능도 이게 전부 다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세 개의 산업들이 빠르게 성장해 간다면은 우리 자체가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시점에서 충분히 반도체 특화 단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또 자동차 기반 미래차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앞서 나가고 또 주도적으로 다른 영역에서 앞서 나간다면 경쟁력이 또 있고 기회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미래 먹거리, 미래 산업 여기에 대한 기대를 두 분께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뭐 광주 지역의 산업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오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미래차로 전환하는 과정 그리고 특히 광주는 이제 AI라고 하는 그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AI와 기존 광주가 가지고 있었던 광산업, 뭐 의료산업 이런 아홉 개의 첨단 산업들을 잘 관리해 나가면서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로 변환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청년들이 광주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광주시가 함께 잘 만들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 광주의 미래 먹거리 이런 방향성 희망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제 미래차 분야만 봐도 시장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의 성장 속도를,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시장에서 밀려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빠른 물고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광주시가 좀 중심이 돼가지고 산악회원이 함께 모여서 이런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광주가 돼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단지에 선정된 광주시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 또 새로운 산업 발전 변화의 기대감 두 분 모시고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입니다. 수백억 대의 통장 잔고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장모의 법정 구속은 건국 이래 처음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장모 구속 얘기 전에 원장님 얘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중요하고 지금 양평 고속도로다. 네. 아니 뭘 물어볼지 알고. 걱정이 많은데 네. 제 개인 신상 문제가 무슨 역사에 지장이 있어요. 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넘어가자. 그런데 네. 보도들이 지역에서는 뭐 목포 출마 확정, 뭐 해남 완도 진도 출마 확정 이런 보도들이 어쨌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계속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KBC 기자가 제가 KTX 타고 목포로 가는데 네. 목포로 나오시죠? 그래서 예 그랬더니 목포로 나온다고 보도를 해버리고 또 완도에 있는 이철도 의원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네. 잘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 만약에 해남 완도 진도로 나오지 않으면 자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꼭 나오셔야 됩니다. 꼭 나간다. 그랬더니 완도 지역신문에 발표를 해도 좋냐? 알아서 해라. 했더니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다 보도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네. 총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밝혔습니다. 네. 뭐 그렇게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몸이 하나신데 목포랑 해남 완도 진도 양쪽 다 나가시죠? 몸은 하나지만은 네. 마음은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결정할 줄 문제지만은 뭐 구태여 얘기한다고 하면은 네. 제 고향
으로 갈 생각도 많이 굳혀져 있다. 이렇게만 표현하겠습니다. 굳혀져 있다는 말로 그럼 뭐 이렇게 알아서 해석을 해도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은 그렇게 자꾸 꼬치꼬치 물으면 제가 곤란해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봉사를 고향에서 하고 싶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까지 정치를 포기한 적이 없이 계속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돌아가더라도 김대중 대통령의 이념을 발전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저에게 부탁한 게 호남 정치를 잘 발전시켜라 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뭐 이렇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뭐 1인지하 만인지상 비서실장도 지내셨고 사선 의원 하셨고 민주당 원내대표 뭐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국민의당 대표 장관 국정원장 뭐 두루 하셨는데 그럼에도 한 번 더 박지원이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 뭐 총선 출마 명분이나 이유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도 건강이 허락하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나 김대중 대통령의 이념을 전파시키는 거나 우리 호남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 특히 낙후된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 저는 그러한 일을 끝까지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만약 당선된다고 하면은 다른 꿈도 더 한번 설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꿈은 뭐를 말씀하시나요?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지난주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은순 씨가 수백억 원대 통장 잔고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이랑 똑같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장모의 법정 구속 이게 뭐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것을 보고 하늘도 민심도 사법부를 감동시켰구나. 그래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국민이 그렇게 큰 중범죄를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과연 1년 선고가 나올까 하는 불평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법부가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증명해 준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판단, 재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징역 1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 이렇게 판시를 하니까는 최은순 씨는 약간 뭐 깜짝 놀라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 법정 구속이라니요 이러면서 억울하다 막 그러고 뭐 약을 먹고 어떻게 해버리겠다 뭐 이런 약간 뭐랄까 소란을 피우다가 들려서 나갔는데 억울하다는 항변 그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저도 과거에 법정 구속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황당하죠. 그렇지만 대통령 부인의 어머님, 장모님 아니에요. 과거 이조 시대 같으면 부부인 마님입니다. 이 장인은 부원군, 장모님은 부부인이라고 호칭을 했는데 그래도 좀 채통을 지켜야지 거기에서 말이지 소리를 지르면서 약 먹고 죽겠다? 억울하다? 하고 벌렁 뒤집어 던지니까 법무부 직원들 4명이 매 나갔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창피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본인 어떤 자범도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영부인을 딸을 두고 그랬다고 하면은 좀 죄를 받아도 채통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참 자질이 저거밖에 안 되나 하고 그게 더 가슴 아프더라고.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해서 그런 걸 수도.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세상 살면서 억울한 것이 한두 번입니까? 그리고 그건 억울한 게 아니에요. 만약 제가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다른 분이 일반 국민이 죄를 지었다면 훨씬 더 중죄 될 거예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최은순 씨 혐의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통장 잔고 347억 위조했고
도촌동 등 땅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위조된 100억 원 잔고 증명서 법원에 제출했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등인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표창장 위조에 검찰이 징역 7년 구형하고 4년이 확정됐는데 정경심 교수 이게 1년이 이게 맞는 거냐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 뭐 사법 저울이 고장났다 이렇게 지적 비판을 하던데 동의하시는 부분이 추미애 전 장관은 네. 법무부 장관 법조인이지만은 네. 그 전에 판사를 했습니다. 네. 고법 판사까지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적용을 해서 너무 정경심 교수에 비해서 정경심 교수 보세요. 표창장 위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네. 일가족이 학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 추미애 장관의 말씀에 의거하면은 그러한 것을 위조해서 최소한 50억 이상의 이득을 보았다는데 네. 과연 장삼이사가 서민이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1년이 나올까? 이건 의심스럽죠. 그러니까 어떤 제 후배는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1년 나온다고 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그런 죄를 짓고 1년 살고 나올 거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렇지만은 저는 사법부가 그래도 하늘이 민심이 원하는 그러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존중한다. 그리고 이제 억울하더라도 네. 대법원에 최종 확정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기다려봐야지. 거기에서 나 죽는다 하고 뭐 약 먹고 죽겠다 하고 들어넣어버리면은 그게 망신 아니에요? 저는 이런 내용들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된다고 하면은 이건 탑픽으로 우리나라 망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판사 같은 경우는 의정부지법 형사 3부 이성균 부장판사인데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면서 질타를 하긴 했는데 징역 1년이 나온 거가 주된 혐의가 사문서 위조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사기 혐의가 빠졌거든요. 만약에 사기 혐의가 들어갔더라면은 형량이 훨씬 더 무거워졌을 텐데. 그러겠죠. 그렇지만은 네. 검찰의 기소 내용을 가지고 그 네. 범위 내에서 네. 재판부는 재판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됐든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우리 장모님은 10원도 관계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정 구속이 되고 그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하면은 뭐 송영길 전 네. 대표는 고발을 한다고 그러던데 네.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장모님 그리고 자기가 후보 때 장모님 네. 말씀을 믿었겠죠. 그러한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 대국민 사과를 해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 준 거 없다. 뭐 손해를 봤으면 맞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좀 입장을 표명하고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당연히 해야죠. 윤석열 네. 당시 대통령 후보로서는 그러한 사건이 나니까 장모님한테 물었을 거 아니에요. 네. 장모님이 나 10원도 없다. 이렇게 했으면 장모님 말씀을 믿죠. 누구나. 네. 저도 저희 장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믿죠.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로 네. 거짓으로 판명됐고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되고 더욱이 고등법원에서 법정 구속이 됐다고 하면은 저런 소란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잘 모르고 그러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해명을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사법부 판결에 대통령실 입장을 밝히는 건 뭐 부적절하다. 아니 그 대통령실은 네. 자기들 불리하면은 뭐 입장 밝히지 않고 유리한 것은 뭐 쫓아가서 얘기하는 그게 나빠요. 밝힐 것은 밝혀야죠. 왜 안 합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때 허위 진술한 것도 있잖아요. 네. 그건 허위예요. 그걸 나는 뭐 형사처벌을 하자는 게 아니라 자기 장모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사위로서 믿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죄송하게 됐다. 이런 정도의 해명과 사과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이거 말고도 양평 공흥지구 수사나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다음에 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등에서 이제 대통령 처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 국정조사 특검 얘기 이런 것도 하는데 이게 향후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저는 뭐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은 영부인 딸을 네. 뒀으면은 돈 버는 데는 조심해야죠. 특히 그 부동산 네. 국민들이 민감한 것에 그렇게 관계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변경은 거기에 땅이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거고 이건 아니라고 하는데 네. 억울하면 누명을 벗기 위해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도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를 응해서 밝혀라 이거죠. 밝히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김부겸 총리 땅 거기다 땅 투기했으면 그것도 밝혀야죠. 네. 전 민주당 군수가 했으면 밝혀야죠. 유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했으면 그것도 밝혀야죠. 이 김건희 여사와 네. 장모님만 밝히자는 게 아니잖아요. 다 밝히자는 건데 네. 왜 안 해요? 거부할 명분이 없다. 거부할 명분이 없죠. 거부해서 명분한다 하더라도 네. 보십시오. 내년 4월 총선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대선 정국으로 가면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3년 차가 됩니다. 총선 정국. 네. 총선 지나면은 그러면 레임덕이 되는 거예요. 떠오르는 태양의 줄을 서지 서산에 지는 태양의 줄 안 섭니다. 이랬을 때 모든 것이 또 밝혀지게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치 보복 우는 등 전 정권 적폐 청산 등 이런 불행이 계속되는데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 보복하지 말고 네. 자기도 이러한 의혹이 있으면은 당신 임기 중에 털어버려라 이거죠. 다 해서. 뭐가 있으면은 어차피 밝혀질 거니까는 미리 밝혀지죠. 미리... 당연히 안 하겠어요. 다음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이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어요. 대북 송금 특검. 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돼서도 김대중 하잖아요. 그것은 권력의 속성상 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사실을 덮을 수는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의혹이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네. 민주당이 지금 국정조사하자 특검하자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 걸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처리하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논란 관련해서 애초 뭐 천공이라는 무속인 역술인이 육군참모총장 한남동 공간에 갔지 않았냐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뭐 풍수 전문가라고 하는데 백재권 교수라는 사람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그래요. 대통령실에서 네. 관저의 이사를 어떻게 됐든 풍수지리 전문가이건 관상 전문가이건 네. 백재권 교수가 보았다. 라고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대통령실에서 천공 스승이 아니고 네. 관상 전문가이시고 풍수지리 대가이신 백재권 교수가 자문을 했다. 이렇게 밝혀졌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네. 왜 숨기냐 이거죠. 숨겨가지고 이제 와서 뭐 처음부터 그렇게 밝혔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도찐 개찐이다 말씀하신 대로 떳떳하면 처음에 왜 숨겼냐 이렇게 아 그렇죠 공격을 하고 있고 국민의 아, 떳떳한 것은 네. 떳떳하지 않더라도 네. 밝혀야죠. 경찰이 수사 들어가고 언젠가는 나올 일인데 그걸 왜 숨기느냐 이것이 문제지 저는 다른 게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한테 주술 같은 프레임 씌우려다가 이제 풍수지리 전문가로 확인이 됐는데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던데. 아니 저도 풍수지리 좋아하고 네. 관상 잘 봅니다. 일종의 민속 문학이라고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본다고요. 그것을 보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국정의 풍수
지리를 관상을 적용하면은 그건 안 되죠. 아, 과거 이성계 장군은 네. 태조, 이태조는 우리 한양 네. 서울의 도읍을 정한 게 도선 선사가 했잖아요. 무학대사가 있고 네. 이렇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러한 민속 전통이 내려오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저도 잘 본다. 네. 다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국정에 네. 그러한 것을 도입해서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미신공화국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도 그 의문이 들던데 풍수지리는 되고 역술은 안 되고 역술은 주술이고 풍수지리나 관상은 뭐 봐도 되는 거고 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통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영화 관상 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가. 네. 그러나 관상 제기도 그 네. 관상으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왜 네. 굴려서 키우냐 만져서 키우냐 이거예요. 아 그때 우리가 보기 위해서 네. 한번 유명한 관상대가 모 교수를 모셔다 한번 보였지 천공 스승이 아니다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관상 얘기해서 이 백재권 교수가 보니까는 재밌는 뭐 언론 인터뷰가 엄청 많던데 하나만 좀 읽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악어 관상이라고 하면서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상이다. 국가에 큰 공적을 남긴다. 대통령이 된 게 우연이 아니다. 시대의 부름을 받고 역사적인 사명을 받고 등장했다. 우리나라가 국운이 좋아지려고 윤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다. 뭐 등등등 상찬이 엄청난데 국운이 좋아지려고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평가. 아, 그분은 네. 관상학적 차원에서 그러한 얘기를 했고 네. 뭐 대통령이 된 건 또 맞췄잖아요. 그래서 나는 네. 이번 파동을 겪으면서 네. 백재근 교수가 우리나라 최고의 풍수지리학자, 최고의 관상대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꾸로요? 맞췄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